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로까지 이어지며 악화됐던 남북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남북 실무 회담이 추진되면서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마련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이 넘도록 악화를 거듭해 온 남북한 관계가 이제는 개선될 수 있을까? 올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의 여파로 개성공단마저 폐쇄될 때까지는 남북한 관계의 변화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일 오전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남한이 제안하고 있는 당국 간 회담을 수용하고 같은 날 오후 우리 정부가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제의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단 하루 만의 일입니다. 회담 의제도 개성공단 정상화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폭넓은 주제들이 제안됐습니다. 북한은 회담 일정에 정권을 남한에 위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모습을 보인 데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도발에 대한 중국 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중국의 강경 입장이 최근 분명하게 전달되면서 북한도 나름의 결단을 했다는 풀이도 가능합니다. 또 북한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좋지 않음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장관급 회담에 앞서 오는 9일 개성에서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다시 9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진행하자고 수정 제의했습니다. 이처럼 당국 간 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반도 주변국뿐 아니라 정치권,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도 춘궁기에 접어든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의 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NGO 쪽에 바람이 있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못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고 이걸 차치하고라도 좀 민족을 볼 수 있는 좀 넓게 보는 그런 시각의 협상과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회담 추진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회담 자체가 이벤트화되거나 단순히 성과 위주의 방식이 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회담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쌓인 앙금을 풀어내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의식해서 단순한 어떤 제스처에 불과하다든지 조금 시도해 보다가 참지 못하고 결실을 못 맺는다지 하는 것이 이제 우려스러운데 남과 북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너무 기싸움식으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유연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협상에 임하는 당국자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좀 민족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번 12일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면 2007년 6월 1일 21차 장관급 회담 이후 6년 만에 회담이 성사된 것입니다. 결국 남북한이 대화의 길에 접어드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뚜렷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중요한 목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6.25부터 광복절까지를 평화통일 기도주간으로 정하고 총회 차원에서 기도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장 통합총회는 지난 5일 평화통일 기도주간 선포식을 갖고 오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민족의 치유와 화해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손다릭 총회장은 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사명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와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회는 평화통일 기도주간을 맞는 고백과 다짐을 통해 냉전의식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 동포와 새터민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회는 기도 주간 동안 요일별로 성찬, 회개, 용서, 치유 등의 기도 주제를 정해 소속 교회들이 해당 주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할 예정입니다. 노후 원전이 계속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비리 문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전 문제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데요. 원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그리고 기독교계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전 납품 비리, 노후와 고장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등 최근 벌어진 잇단 사고로 인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원전 23기 가운데
현재 가동이 중단된 것은 모두 10기. 이 중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8일 가동 중단한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는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원안위와 검찰 발표에 따르면 원전 부품을 제조하는 일부 업체와 그 시험기관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제어용 케이블의 시험 성적을 위조해 신고리 원전 등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에 따르면 부품업체와 시험기관이 공모해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더 드러났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검증기관 퇴직자들이 부품업체나 협력사에 광범위하게 재취업하는 등 원전 산업계의 뿌리 깊은 유착구조도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긴급히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시험 성적서 12만 건을 전수조사해 납품 비리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과 검증기관 퇴직자의 관련 업체 재취업을 금지하고 입찰 제도 투명성 강화, 품질 검증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원전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를 비롯한 환경시민단체는 원전 비리의 근본 원인은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자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강도 높은 대책은 의미가 있지만 원전 중심의 전력 수급 계획을 바꾸지 않고서 원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양재성 목사 역시 정부의 대책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원전은 고위험, 고비용, 저효율의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물질의 그 최소립자인 원자를 인위적으로 분해해서 거기서 얻는 에너지이고 이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거는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양 목사는 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가 탈원전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도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캠페인, 대정부 압박 운동 등을 통해 새로운 대안 에너지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재원들을 오히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나 조류 발전이나 이런 지열 발전이나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난 그것이 훨씬 미래지향적이다. 새로운 대안 에너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래서 미래 세대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의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원전 산업에서 검은 비리와 불법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원전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 창조 질서를 지켜야 할 기독교가 궤도 수정을 요구해야 함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 산책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 아줌마들을 위한 공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직장 일과 가사, 그리고 육아 등으로 스트레스가 큰 대한민국 아줌마들을 위해 국내 최고 복화술사 안재우 씨가 마마쇼라는 공연을 열고 있는데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공연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굴 닮아요? 우리 남편. 아, 그 죽대기 저 저분요? 닮았네. 남편이랑 똑같아. 남편이 저렇게 개똑같이 생겼어. 진짜요? 남자는 딱 두 가지야. 뭔데요? 애 아니면 개. 잠깐만요. 서울 마포의 한 공연장. 가사와 육아에 지친 여성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공연이 한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아줌마들의 삶이라는 게 1인 다역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지친 일상 그리고 힘든 마음의 상처들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힐링 공연입니다. 국내 최고의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마마쇼.
아줌마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부관계와 육아 문제,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까지. 일상 속 이야기들은 주부 관객들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합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만 잘해줘도 아줌마들 내 말 틀렸어요? 맞아요. 내 말 맞지? 네. 살아가시면서 할 말이 많으시지만 다 틀어놓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들. 아, 그리고 마음속에 받은 상처가 깊고 멍이 많고 한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들. 아, 그런 어머니들에게 이 공연을 통해서 마음을 풀어드리고 쏙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공연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아줌마들을 대표하는 주인공 깡여사를 비롯해 귀여운 어린아이 메롱이와 무뚝뚝한 남편들의 전형인 투명인간. 세 명의 등장인물들은 생활 속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는데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아주머니들과 소통을 시도할 것입니다. 메롱이라고 하는 우리 어린아이 인형인데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과 소통을 시도하고 대한민국 아저씨의 모델인 이 투명인간을 통해서도 우리 아주머니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이야기에 신나는 노래까지 관객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거립니다. 잠깐 소개 부탁드릴까요? 개포점에서 온 송익수입니다. 관객이 직접 무대에 올라 복화술을 체험해보는 특별한 시간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 좋으세요? 어, 예. 생각보다 좋죠? 좋대. 젊음과 시간을 모두 바쳤던 가정에서 어느 순간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소연하는 아줌마들. 그러다 80분간 진행되는 공연 속에서 관객들은 한바탕 크게 웃으며 일상의 시름을 잇습니다. 아, 아줌마 입장에서 10월드란 그 연극처럼을 하셨는데 너무 재밌고 속이 굉장히 뻥 뚫렸습니다. 재밌는 공연 보고 또 30몇 년 만에 또 이렇게 고백도 받고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대한민국 아줌마들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귀한 시간이 될 마마쇼. 오는 6월 30일까지 전용극장 슈퍼맨 아트홀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은 사랑하는 엄마, 아내를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공연을 통해서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마음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해드리는 이 마마쇼에 어서 오세요. 흔히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죠. 아직 청산되지 않은 역사 문제들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화해를 꿈꾸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화해의 씨앗이 되고 싶다는 피아니스트 히데오 고보리 씨. 그가 내놓은 네 번째 음반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을 사랑한 피아니스트 히데오 고보리. 그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피아노 독주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곡들이 어느새 네 장의 음반이 됐습니다. 최근 발매된 4집 앨범 프레그런스에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선율을 연주합니다. 이거는 봄 같은 느낌, 따스한 느낌, 그리고 생명이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그런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 교회를 찾은 한국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과의 사랑에 빠지게 됐다는 히데오 고보리.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더 영향받았습니다. 그가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12곡의 연주곡. 이 음악들을 통해 그는 피아노 건반 위에서 두 나라의 화해를 꿈꾸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연주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소통의 다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참된 구원, 참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일본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가 한국회계기준원과 함께 교회를 위한 회계기준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5일 2차 회의를 열고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을 받아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기준안 마련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3일 한국회계기준원은 종교단체를 위한 회계기준안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교회협은 오경택 장로를 자문위원회에 파송해 회계기준안 마련에 참여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오는 7월 회계기준안에 대한 교회의 의견을 묻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며 초안은 8월 29일 회계기준원 개원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내 부흥사들이 주축을 이뤄 세계 선교를 표방한 초교파 선교단체 세계기독교 선교총연합회가 설립됐습니다. 세계기독교 선교총연합회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가 선교를 통해 새로운 부흥의 세기를 준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연합회 상임고문 피종진 목사는 한국교회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교의 최일선에 서 있다며 총연합회의 창립으로 새로운 복음운동이 전개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표 총재로 임명된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는 취임사에서 선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이라며 한국교회가 교파를 초월해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앞으로 세계선교대회 개최, 국제기독교선교협력사업, 민족복음화사업, 아동청소년 육성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시리아 북부에서 납치된 두 명의 정교회 주교의 행방이 아직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특히 시리아 내에서 이들을 찾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줄어들고 있어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시리아 국민연합의 조지 사브라 대표가 납치된 주교들의 행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며 이들의 상황이나 위치에 대한 보고에서 손을 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레바논 크리스천 연합의 아프람 사무총장은 사브라 대표가 대주교를 석방하는 일에 무능력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시리아 크리스천의 미래가 밝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납치된 주교들은 시리아 정교회의 요한나 이브라임 대주교와 그리스 정교회 블로스 야지지 대주교로 시리아 북부 알레포의 국경지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전히 풀려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대주교들의 무사 귀환과 시리아 크리스천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오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 대 우즈베키스탄 월드컵 최종 예선에 구세군 다문화센터 청소년들을 초청했습니다. 협회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기장을 견학하고 VIP석에서 식사와 경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오는 24일 제주도에서 2013 한국교회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교단 설립 6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는 10일 새 역사 60주년 예배를 경기도 오산 한신대학교에서 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10일 포천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전도학교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겠는데요. 반면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시작된 비는 주일까지 이어지겠고 남해안 지역에도 밤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강릉 16도, 서울이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2도, 서울 춘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오후에 2에서 4m로 점차 높아지겠고 그 밖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